안녕하세요. 트럼본 봉케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11월부터 준비했던 호우 그랜드 라이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 공연은 부산, 대구, 서울까지 총 5회의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브이로그는 서울 공연에서만 찍게 돼요. 모두 다 찍고 싶지만 초반부에 있는 3회에서는 오로지 공연에 집중을 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서울에서는 또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호우를 편곡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고요.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콘서트를 한 주 남겨진 시점까지 편곡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갔고 네, 정성이 다해진 편곡이었습니다. 편곡을 색소폰하는 관우랑 같이 했습니다. 방 마이크 8개, 10개 만들래. 그러니까 나는 최악이 너무 다 들리지 그냥 다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치면 또. 형 이제 바르는 메디폼 나온 거 알아? 그거 되게 힘들어. 그래? 사실 바르는 메디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노이즈가 아니라 그 공간에 갖고 관심이 있는 척 리액션을 해줍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죠. 이번에 아이패드를 제가 샀는데 처음으로 공연에서 써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악보가 굉장히 많죠. 저걸 다 끝내면 2시간 반이 지나 있습니다. 무대가 대기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안녕. 도착해서 사운드 체크를 먼저 합니다. 인이어를 잘 껴주고요. 사실 인이어용 이어폰이 따로 있는데 저는 평소에 쓰는 소니 이어폰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옛날에 샀습니다. 제 차례네요. 셋의 밸런스를 맞추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처음 써본 장비인데 이제 인이어에 꽂아서 보시면은 파트별로 이름이 써져 있죠. 저기에 있는 이제 버튼을 돌리면은 그 소리가 커지고 작아집니다. 보통은 8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건 16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공연을 하기 정말 수월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자랑했던 아이패드인데 또 자랑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옆에는 샌리스트가 쭈르르륵 나와 있습니다. 가수랑 리허설을 해봅니다. 옷을 갈아입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분께서 보내주신 서포터입니다. 케이터링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경구 형 알아요? 네, 알죠. 공연이 10분 딜레이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나? 이렇게 끝나나? 5분 전에 들어와서 미리 세팅을 합니다. 인이어에서 연출 관계자분께서 5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도 좀 축이고요.
자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노래가 꺼지면서 인이어에서 메트로놈이 울립니다. 띡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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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똑. 시작합시다. 가수가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관객석 쪽을 바라보면은 옛날에는 하늘색 풍선을 흔들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LED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또 20년 뒤에는 또 어떤 걸 흔들고 있을까요? 이 곡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GOD의 정말 슈퍼 메가 울트라 히트곡이죠. 촛불 하나인데 이 곡은 관객들이 랩을 해요. 근데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잠깐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듣기 좋죠. 저도 이때는 인이어를 빼고 떼창을 같이 듣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더 듣고 싶지만 공연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다 들으려면은 사실 버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가 3시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들만 넣게 되었습니다. 앵콜의 마지막 아우트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들어와서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 실수를 해서 지금 색소폰 하는 관우가 놀리는 중입니다. 인성이 터졌습니다. 초콜릿한테 뭐야 센스가 좋아했어. 그거를 받아치지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
이번 콘서트 동안 태우 형님과 대화량을 하셨던 선화 누나. 이거 뭔데 카메라? 잘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네, 브이로그 한 두 개 세 개 올렸는데 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서 옷은 나중에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밴드와 스태프들과 그리고 가수가 모여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샤방 꼭 넣을게요. 고기나 구워라 이 자식아. 은세. 우리 첫 통에 전날. 뭐예요? 잘 먹고 있어? 다들 거하게 드셨습니다. 브이로그예요? 대구 탕 먹으러 가는데 올라갈 거야. 정호. 사람들 언제 와요? 잘 먹고 있어? 저부터 주세요. 잘 먹고 있어? 아, 다 먹었어? 아, 아직 시작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호영 형님한테 영상 혹시 촬영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되고 있어요? 안녕. 먼 K 많이 좀 예,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보내주시면 얼마나 멋진 먼 K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 아 감사합니다. 손호영 손호영 감사합니다. 뒤풀이 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호영 형님은 정말 착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어요. 성인 군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겠다 싶을 만큼 정말 너무 멋진 형님이셨고 태우 형님은 제가 너무 취해 있을 때 만나서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실수하진 않았겠죠. 사랑합니다. 정말 좋은 공연, 재밌는 공연이었고 준비한 시간이 많아서 아마 되게 헛헛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제 영상 중 가장 긴 영상이 되었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